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뜨거운 햇빛에 과일 표면이 타들어가면서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푸른 빛을 띄어야 할 사과 곳곳이 누런 빛입니다. 멍든 것처럼 시커멓게 변하기까지 했습니다. 최근 폭염과 함께 강한 직사광선이 내리쬐면서 표면이 타버리는 일소 피해를 입은 사과입니다. 34헥타르에 달하는 이 과수원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여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이건 따서 이렇게 땅속에다가 모아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 타 있기 때문에 열을 식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칼슘을 뿌리고 잡초도 남겨뒀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심지어 나무 자체가 누렇게 말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. 지난해 우박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올 추석 대목도 기대하기는 틀렸다며 한숨을 내쉽니다. 우리가 생산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90%, 97%까지 작년에 우박 피해로 좀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. 근데 올해도 조금 이렇게 좀 괜찮을까 했었는데. 배농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봉지를 씌운 배 표면까지 익어버리면서 매끈해야 할 배 밑부분이 거뭇합니다. 아직 봉지를 벗겨낼 수 없어 피해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다음 달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. 그때 2016년도에 아주 고온이었을 때 한 15% 정도 나오더라고요.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0% 정도 이상 넘지 않을까.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피해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.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